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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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과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 빨리 뭐 찍어야 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왔다 왔는데 S400D 찍었는데 어, 또 찍자고요? 그리고 또 GLS도 갖고 오셨어요. 이것도 400D. 그냥 오늘 그냥 400D를 비교하자는 건가? 이거는 완전 최신형이고 얘도 같은 엔진이지만 이제 S클래스에 비하면 이제 구형이거든요. SUV계의 S클래스, 얘는 진땡 S클래스 400D. 둘 다 같은 엔진이에요. 마력도 똑같고.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얘는 이제 1억 6천대, 얘는 1억 4천대. 2천만 원 차이면은 얘로 가야지. S인데 이제 최신형인데 오늘 인과장님 만나보고 솔직히 아니야 오늘 어떤 주제로 찍자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나와봤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비도 오는데. 아, 저도 단추 한번 잡을까? 단추가 있나요? 네. 아, 제가 이거 S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왜 또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 찍은 걸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구독자님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날 받았어요. 그날 캐리어 네. 내려가지고 네. 그때 구독자님보다 먼저 탔어요, 그거를. 그걸 이제 함부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S클래스를 경험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이렇게 또 의정부에 모셨습니다. 그럼 저 오늘 이거 지려봐야 돼요? 프라셀 가능? 풀브레이킹. 어, 오케이. 시승차는 어디까지나 테스트 카니까요. 뽑으신 분들이 아직 길들이기 중이라고 못 네. 밟아요. 아, 그렇죠. 네. 소중한 차량이니까. 오늘 이거 한번 지려 밟아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거 잠깐 타고 왔는데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네네. 네. 와, 진짜 타면서 대박이다 이렇게 느꼈고. 근데 GLS는 또 왜 갖고 왔어요? GLS 같은 경우는 SUV의 S클래스, 정말 회장님들께서 S클래스도 선호하지만 넓은 차량, 큰 차량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가족차로 또 선호하고, 그쵸? 네네. SUV 중에 뒷좌석을 위한 차, 차 두 개 대충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S 블랙시트 네. 이쁘더라고요.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블랙의 블랙시트, 블랙의 블랙. 어, 근데 이쁘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다 나오고. 네, 깔끔하죠. 오늘 차 구경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재밌네. 저번에 리뷰할 때 외관은 다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블랙시트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블랙시트. 아니, 왜냐면 지금 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블랙시트는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블랙시트가 기본이죠. 왜냐하면 네. 아, 이쁘다. 외관 검정에 네. 실내 검정. 네.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팅. 베이지색 시트 할 때도 느꼈는데 계속 낮에도 보여요. 이게 낮에도 보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낮에는 원래 안 보이잖아요. 네, 원래는 안 보이죠. 와. 근데 낮에도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 이거 기능을 제대로 안 못해봤거든요. 이제 네. 출고하느라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서 지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아예 똑같아, 이거 봐. 와, 대박. 누르면은 차량 S 플러스까지 있네요. 와. 네. 스포츠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오늘 이거 밟아봐도 되죠? 그럼요. 이 아이 테스트 카니까요. 이 아이가 사용자 설정이고 네. C가 컴포트, 네. E가 이제 에코 모드. 어, 이렇게 저번에 하지 못했던 S의 하늘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은 홈 버튼을 눌러야 메뉴가 나옵니다. 아, 네. 홈 버튼. 아, 이렇게 모드. 네. 아, 이스클루시브 모드도 있고 이걸 누르면은 아, 화면 이렇게 나오네. 분위기를 완전 바꿀 수가 있죠. 클래식. 어, 클래식에 또 이런 화면. 내비 화면도 나오네요. 아, 이거 완전 이건 아우디 같다, 그쵸?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겨우 보인다, 겨우. 저기 RPM까지 다 나오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들을 각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활용하시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확인을 못했던 게 있는데 이 머리 공간, 키가 컨디션 좋으면 185거든요? 근데 오늘 비 와서 184예요 키가 컨디션에 따라 바뀌나요? 네, 비 오고 좀 이렇게 우중충한 날은 키가 좀 작아져요. 컨디션 안 좋으면. 뒷좌석 보니까 네. 역시 S클래스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선블라이드가 기본으로 있었구나. 네. 근데 이거는 그때 차 출고하느라고 신나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시트에 퀼팅 무늬 같은 거, 마름모꼴 무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차량이랑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 앉아보고 싶습니다. 요거가 GLS랑 S랑 휠 디자인이 이번에 아예 똑같아요, 그죠? S400D랑 네네. 얘는 19인치 예, 한국 타이어. 얘는 21인치의 스포츠 컨택트. 어디 타이어야 이건? 하여튼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컨티넨탈이네요. 아, 얘는 왜 한국 타이어 꼈을까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 타이어가 좋으니까 한국 타이어를. 아, 얘는 나빠서 외국 거 꼈고 네. 외제? 아, 근데 얘가 진짜로 이 휠 디자인 자체가 원래 좀 작아 보이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아. 작아 보이는데 19를 넣어버리니까 더 작은 느낌이 나요, 그죠? 얘는 21인치라 원래 가까이서 보면 큰데 얘도 멀리서 대충 보면 또 작아 보인다요, 되게. 제가 GLS는 리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하긴 하다. 이거는 400D라 이제 밑에 급이고 580 앞에가 이제 훨씬 이쁘긴 해요. GLS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쁘다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웅장하다. 이거 벤츠 S는 실물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무광의 이런 느낌이라 좀 솔직히 싼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네. 얘는 여기 유광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얘는 좀 살짝 싼 느낌이 좀 있어요. 최고 비교하고 싶었던 게 라이트예요. 쭉 보시면 일단 GLS는 멀티빔 레드. 근데 이제 이 멀티빔도 멋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벤츠 새로 들어온 게 이 디지털 라이트잖아요. 네, 멀티빔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파란 불빛 올라오는 거 봐요. 와. 그쵸? 어쨌든 차량에 있어서는 네. 헤드라이트가 눈의 역할을 하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헤드라이트거든요. 네네. 아, 정말 이쁩니다. 실제로 아,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GLS가 안 이쁜 차가 아니에요. 이 멋있는 차인데 신형 S를 갖다 두고 놓으니까 왜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거 안 팔고 싶으세요? GLS가 네. 지금 대기 계약이 엄청 많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네. 왜 인기가 많아서요? 뭐 S만큼은 아니지만 네. GLS 뭐 무시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 기함이에요, 이것도. 자, 이제 GLS. 빠라라라라라. 자, 이게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전원일기. 시골에 오신 느낌인가요? GLS 400D3이 나무 느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게 나무 느낌이 네. 이게 실제로 만져보시면 아, 느낌은 좋아요. 네,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게 고급스러워요. 화면에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클래스가 워낙 잘 나와서 그렇지만 네. 이것도 부족함이 없는 차예요. 여기 딱 열면 여기 깊이는 좀 깊고요. 그러니까 좀 가족차답게 이런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뭐 이런 거는 되게 좋고요. 이런 데도 이제 요게 좀 불편한 점. 컵 꽂고 나면은 물건 빼기 좀 힘들 것 같다. 따로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S보다 적어요. 오히려. 아시죠? S 아까 그 화면 뒷자리에도 물건 놓을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썬루프를 열 때 이렇게 버튼이잖아요. 아까 S 못 보여줬다. S 다 터치였던 거 알죠? 터치였죠. 네. 아, 자, 정말. 얘는 내 파노라마. 개방감이 거의 뭐 와. 와, 오늘 S 두 대 놓고 비교하니까 칭찬만 가득하네요. 라이벌 차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와, 와 이만큼 열리는 대박이다. 차는 거의 뭐 처음 얘는, 봤습니다. 얘는 뒷좌석을 가봐야겠죠? 아, 뒷좌석 한번 가보시죠. 예. 자, 이제 뒷좌석에 딱 앉았는데요. S한테 이건 이긴다. 야, 확실히 덥네요. 와, 얘도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어요. 앞에 다 접으면. 약간 꼬셨는데 조금 더 꼬아보시죠. 여러분, 아, 이거는 진짜로 GLS는 여유 장난 아니다. 아, 머리 높이 봐. 요 시트를 어차피 우리 네. 회장님들은 운전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네. 이제 조금 앞으로 당기면 네네. 더 넓겠죠. TV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럼요. 뭐 미디어가 다 있어서요. 따로따로 이제 틀 수가 있습니다. 아, 엄마는 드라마 보고 애는 뽀로로 보고 그렇죠. 네네. 뒷좌석 같은 경우는 크기는 S클래스보다는 이제 훨씬 넓고요. 가운데 저기 디자인을 딱 보시면은 화려함보다는 그냥 우직하다. 3열에도 사람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어, 진짜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3열은 네. 과장님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요즘... 3열 전문인가요? 제가? 네, 제가 3열은 쥐가 네. 잘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열은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이거를 네. 저 뒤쪽에서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타보겠습니다. 자, 아주 여유있게 타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네. 이건 뭐 그냥 서도 됐어요. 이제 의자를 접어야죠, 이제. 자, 이제 요거를 딱 세우고 왜 손 부들부들 떨려요?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떨려? 자, 2열도 한번 타보시죠, 지금. 저 원래 편한 대로 타요? 자, 원래 편한 대로? 잠시만요. 네. 아니, 앞에 저 공간 보세요. 이거는 이게 이기적인 건데. 다 와 있다. 어떻게 뒤에 여유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뒤에요? 네. 이기적인 네. 앞사람이 타서 그런데. 자, 이렇게 좀 더. 오, 됐습니다. 오, 좋아요. 이거 눈 나빠지겠다,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TV 보다 눈 나빠지겠어, 이렇게. 자, 이제 GLS400D와 S400D. 전 S가 타고 싶네요. GLS도 충분히 멋있긴 한데 오늘 비교 대상을 좀 잘못 가져온 듯해요. 근데 얘가 또 트렁크도 넓어진 거 알아요? 저희가 원하는 차량이 나왔네요. 네, 원래 S 트렁크 좁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희가 받는 질문. 골프백 4개 들어가나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얘는 어떻게 넣으면은 제가 보기엔 진짜 솔직히 3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면 원래 보통 이런 데 꽉꽉 차요. 네. 앰프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번에 넓게 잘 뺐다. 독일 차에 일하면서 이렇게 넓은 트렁크 그건 처음 봤어요. 아, 진짜 그 정도? 와, 대신에 밑에 공간 수납 공간이 없네요. 네, 밑에 수납 공간은 네. 없어요. 이제 여기는 골프백이 8개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들어가 있다. 산처럼 쌓아도 그냥 그렇죠? 그냥 쌓는 네.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진짜 캠핑이라도 가실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만 접어도 이렇게 트렁크가 넓은데, 자, 2열까지 한번 다 접어볼게요. 쭉. 와아 이 정도면은 진짜 캠핑 가능 아니에요? 차박 가능?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차 진짜 크다. 캠핑카라 그래도 와. 여러분 이 차는 진짜로 캠핑을 원하거나 정말 넉넉한 공간. 또 요즘 SUV가 대세잖아요. 너무나 대세기 때문에 저라면 S클래스를 사겠습니다. 이 추가 수납 공간도 있잖아요. 와, 아, 이런 여기... 부분도 이 가림막을 넣어놔서 그렇지 정말 넓습니다. 아, S랑 차원이 다르네.
자, 이제 오늘 지려 한번 밟으러 가보시죠. 자, 이렇게 GLS는 시승을 끝내고 주차장 두 바퀴나 돌았어요. 아, 운전이 아주 편해요. 주차장을 도는데 아주 무리가 없어요. 따봉! 자, 이제 S로 가시죠. GLS도 제대로 시승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S 이거 한 번도 안 타보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뒷자리 오늘 한번 느껴보겠다. 과장님이 오늘 한번 밟아보셔라. 과장님도 벤츠에 일을 하고 계시지만 S는 오늘 처음 타보신다고 합니다. 아니, 시트가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근데 아까 그리고 GLS랑 다르죠? 네네. GLS가 약간 좀 경쾌한 느낌이면 네. 이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가면서도 묵직해요. 이 핸들을 많이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두꺼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핸들 느낌이 너무 달라요. 와, 그리고 진짜 그 승차감 장난 아니죠? 네, 승차감. 지금 노면이 굉장히 불편한 노면이에요. 울퉁불퉁한데도. 와, 이걸 이렇게 갈 수 있다니. 자, 이제 방지턱 한 번씩만 네. 팍팍 한번 넘어주세요. 과연 저 뒷자리에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느껴볼게요. 지금 팍 넘은 거예요. 팍 넘은 거예요? 네,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방지턱을 넘을 때 이제 딱 뒷좌석 느낌. 이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안 밟아요? 네, 세게 그냥. 와. 좋다. 진짜 봐봐요. 공간 봐. 다리 이렇게 뻗을 수 있어. 네, 봐봐요. 저도 지금 다리 꼬을 수 있어요. 약간 넓게 앉은 건 아니지만 와. 다리를 꼬을 수 있다고요? 아니, 이게 숏바디야? 이건 운전하기 싫고 오히려 뒷좌석이 편하다. 숏바디가 오히려 이럴 정도면 롱바디는 얼마나 편한 거야? 어때요? 일반 모드에서 잘 나가죠? 와. 이게 330마력에 48V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잘 나가는데 승차감이 좋아요. 맞아요. 실내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이게 멋있잖아요.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이 안락함, 뭔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고 나를 위해서 모니터가 있고 나를 위해서 큰 패드가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버튼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 표현 좋다. 표현 좋아. 좀 젊은 느낌이 이제 저번보다 세졌잖아요. 젊은 CEO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쵸? 아, 제가 CEO가 된 것 같습니다. CEO.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4 5 어때, 잘 들어요? 잘 드는데 이건 느낌이 달라요. 네.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잡히면서도 너무 부드럽게 잡히니까 이게 약간 미끄러지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네. 와, 이게 브레이크 잘 잡히는데 이렇게 부드럽다고 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 지금 홈쇼핑을 보고 계십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벤츠 홈쇼핑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독일차에 일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 받는 거라서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스포츠 모드입니다. 빨라요? 아니요,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 같지 않은 이 느낌. 스포츠는 플러스 한가 봐요. 네. 없고 스포츠 플러스인데 이게 스포츠 플러스 같지 않은 이 느낌. 와. 그러니까 별 차이가 크게 없나 보네요. 아니, 원래 스포츠 플러스는 워낙 딱딱해지고요. 네. 네,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차가 조금. 그렇죠. 댐핑이 딱딱해지고. 네네. 핸들도 좀 무거워지고. 와, 오르막길인데도 네. 밟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편안한 뭐죠? 저 지금 잠깐 잠들었어요. 스포츠 모드인데. 아니, 스포츠 모드인데 와. 아, 편하다. 성능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느껴져요. 네. 뭐 엔진이 빠르게 작동하고 민첩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높은 RPM을 사용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네요. 이 화면 나온다. 아까 그 와. 절정의 화면. 신호등 표시. 저 구름 봐요. 와. 제 이거 이거 해상도가 네. 사진 띄우는 것 같아요. 그죠? 대박이죠? 카메라. 와, 오늘 편집자님 오늘 와가 몇 번 나오는지 좀 곱하기로 좀 넣어주세요. 그 과장님 와 몇 번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와 몇 번 했습니다 띠딩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타고 아까 GLS 보면은 왜 그랬는지 좀 이제 알겠죠? 네네. 와, 네. 제가 아까 이거 타고 온 다음 GLS 보고 그랬던 거예요. 와, 도대체 지금 어떤 장면이어서 우아한 거죠? 아니, 가속감이 와, 뭔가 막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밟고 싶게 만들어져요. 너무 편하니까 내가 이 차를 좀 하드하게 해볼까?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편안하고. 와, 자, 오늘 이제 소원대로 S 시승해 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벤츠. 와, 이거 이 정도면 100번 채운 것 같은데? 와, 100번 채운.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저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저도 사진 보고, 아, S 뭐 별거 없네. 네. 차 들어왔을 때도, 네. 와, S 뭐, 아, 잘 될까? 솔직히 저도 막 이런 생각 했는데, 타보니까 완전 생각 바뀌었어요. 역시 S는 S구나. 아, 이 S 지금 대기 얼마나 해야 되죠? 1년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빼줄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화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고민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죠. 이거 너무 섭섭해하니까 마지막 GL에서 한번 할게. 끝! 인사 한번. 끝! GLS 앞에서 그래도 미안해지네요. 미안해져.